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으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0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르니우 지역입니다. 러시아 공군이 공습을 가해 화재가 발생 중인 우크라이나 건물의 모습입니다. 하르키우에서는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강력한 폭격입니다. 다른 하르키우 지역에 대한 폭격 영상입니다. 미사일 공습으로 인해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마리우폴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트로이츠카의 63거리인데요. 전쟁의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파괴된 건물과 잔해가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곳곳이 파괴되었고 끔찍한 전쟁의 참상이 엿보입니다. 마리우폴 시가전 영상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결사항전을 외치며 러시아군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대전차기를 러시아군 탱크에 발사했으나 맞추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에 75톤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인도적 지원에는 식량, 설탕, 통조림, 과자 및 과일과 같은 것이 주였다고 합니다. 오데사에서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방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리게이트와 방어시설을 지어 러시아군의 진입을 차단하고자 한 겁니다. TOS-1의 사용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TOS-1 브라티노는 적 군거지를 열압력 탄두를 이용해 초토화시키는 무기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공격헬기인 카모프 52 공격헬기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전선 후방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르키우 방향으로 가는 철도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철도가 복구될 때까지 하르키우로 가는 러시아군의 물류, 수송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활약 모습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을 저격하며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의 출혈을 주고 있습니다. 후방에서 지속적으로 교란을 주고 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제벌린 대전차기를 통해 러시아군에게 타격을 입히는 영상입니다. 제벌린 대전차기를 통해 러시아군 기갑전력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한 커플이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우크라이나군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여 종교인들도 무기를 든 모습입니다. 슬로바키아로 패트리어트3가 이동 중인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독일 연방군은 자국의 패트리어트를 슬로바키아로 이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흑해의 상선 노선에 기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실상 흑해의 상선 노선이 봉쇄된 것과 다름이 없으며 다른 제3국의 상선 피해도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대사관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했습니다. 벨라루스 고메일 지역에서 2500명의 러시아군 사망자가 벨라루스로 이송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벨라루스 철도청 직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벨라루스군의 참전과 러시아군의 수송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국내 개발 최첨단 장비를 착지한 해군함들이 그동안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인도양 북부에서 역량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금 당장 페르시아만에서 모든 외국군은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 3명이 우크라이나 색상의 옷을 입고 전쟁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우주에서 내놓았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에 맞서 한국과 방산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전차와 장갑차의 현대화를 위해 한국 등에서 만들어진 많은 무기체계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